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는 아닌데, 예. 35년 살면서 인생에 풍파가 굉장히 많아야 되는 사람이라고 나와. 예. 신랑하고 같이 산다 예. 하더라도 부부 사이가 그렇게 좋아 보이지가 않고, 부부 사이에 이별 공방수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다라고 하시거든. 네. 네. 남편분이 한번 갔다 온 사람인 건지, 또 그렇진 그렇진 않은데, 않아? 몰라. 내가 볼 적에는 이 사람도 원래 사무관들을 두번 써야 되는 사람인데, 그러면은 언니도 첫 결혼이고? 둘 다, 둘또다 첫, 오래되긴 했어요. 결혼한 지한 10년 넘었어요. 그러니까 10년 넘었고, 모르겠어. 근데 이 사람을 보면 내가 볼 때는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원래 한번 갔다 와야 되는 사람인 건지 이 사람은 원래 사무관들을 두번 써야 되는 사람이래. 근데 또 사람들한테 봤을 때는 뭔가가 이렇게 좀 몰라 떳떳하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셔. 그게 부부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러는 건지 아무튼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어떻게 이런 말 해가지고 그냥. 애기가 감수성이 굉장히 풍부한 아이여가지고, 뭐 예체능이나 아니면은 뭐 미술이나 뭐 요런 쪽으로 좀 많이 접촉을 해주면은 굉장히 좋다라고 하시거든? 그래서 집에서도 애기, 워낙 좋아해요. 워낙 좋아해서 집에서도 많이 예. 이러고 놀고. 그래서 그쪽으로 어렸을 때부터 진로를 아예 정해주셔서 가면은 남들보다 성공할 수 있는 길이 빠르니까 애기는 일단 그렇게 하셔. 근데 일단은 오시기는 했지만 내가 볼 때는 부부 사이야. 뭐 일이고 나발이고 이게 아니고 일단은 공방이 들었다라고 하시거든. 근데 공방이요. 예. 근데 우리 기준님이라고 할게요. 기준님을 보면 이별수가 없어. 근데 남편분을 보면 이별수가 많이 들어와. 그래서 투격투격하는 일이 많은 건지 뭐 아무튼 둘이 뭐좀 사이가 좀 아니거든. 내가 볼 때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봐요. 이렇게 나와요. 저는 부부 사이라고. 그거보다도 저 이제 일을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까지 뭐 했는데? 이것저것 했었는데 할 때마다 계속 뭐좀잘 될까 싶으면은 막그 일을 못하는 상황이 자꾸 너무 많이 아프다거나 수술을 한다던가 막 이래서 일을 그만두 계속 이렇게 하다가 이제 몸이 수술도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몸이 네, 망가져갖고 근데 있잖아요. 인생에 아까 내가 인생에 풍파가 많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해도 자꾸 기회를 놓치고 하는 것도 근데 뭐가 보이고 들리고 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것도 내가 볼 때는 가물바람에 신에서 준 병이라 그래. 솔직히 말하면. 네, 신에서 준 병이 있다. 그래서 평범한 일은 쉽게 하지는 못해요. 이런 데를 다니면서 뭔가 뭐 신의 판단을 한번 받아보시던 그렇게 해서 이 길을 가셔야 될 사람이지 평범하게 살 사람이 절대 아닌데. 근데 하고 싶은 게 있어갖고 이번에 좀 그거는 본인이 해보려고 하는데 될지 이거 또좀할 만하면 또뭐 이럴까 봐. 맞아요. 그게 본인 팔자예요. 좀 될까 되다 싶으면 이제 잘 되나 싶으면 자꾸 무너지고 자꾸 맞아요. 상황이 이렇게 예, 안 되게 이렇게 굴곡이셔요, 자꾸. 올라가다가도 내려오게 되고, 올라가도 내려오게 되고. 아예 그냥 올라가보지도 못하면 상관이 없는데 어느 정도 올라가다 싶으면 탁 무너지는 거예요 계속. 아니, 근데 봐봐요. 이 무당이 된다고 해서 눈가 뒤집어지고 갑자기 막 아파가지고, 막 미친년 돼가지고 손뼉치고 신 받으면 진짜 그거는 아, 전연이 또라이구나, 신이 왔구나 이래서 알긴 알지. 근데 뭔가 신이 오는 거, 신에서 준 병도 이게 눈, 병, 막 또라이 돼가지고 이러면 차라리 딱 정확하게 알 수는 있지만, 뭐가 될만하면 안 되고, 될만하면 안 되고, 뭐좀 할라 그러면 아프고, 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게 우리 엄마거든. 근데, 아, 내가 그냥 단순히 재수가 없어가지고, 씨발, 이런가?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신에서 준 병이래. 나좀 알아달라고. 쉽게 설명을 하면. 그래서 본인이 하고 싶은 일이 궁금해서 오셨다 하더라도, 예? 제가 볼 때는, 뭐, 하지 말라고 해도 시작은 하실 것 같아. 뭔가 그 일을 시작을 하시면 빠르면 여름. 뭐 이때쯤 보여 한 중반쯤이나 가을쯤이나 이렇게 해서 시작은 한다고는 하는데 해도 또또 그래 또
아, 자꾸 그리고 그러니까. 뭐 부부 사이는 뭐 괜찮다고 하시는데, 괜찮지는 그래, 않은데, 예. 봐봐. 아, 저는 너무 이 사람 삶이 너무 힘들어갖고, 저는 그래. 맨날 몇년 동안도 계속 헤어지자 헤어지자 했는데, 이 사람이 안 놔주는 거예요, 계속. 죽어도 자기는 못 헤어진다 그러고, 죽는다 그러고, 자꾸 막, 아저씨가? 예. 자꾸 그러니까, 저는 이 사람 살면서 너무 몸도 망가지고, 뭐, 마음도 피폐해지고, 아무것도 안 되는데, 또 나가는 것도 너무 싫어하고, 나가면 자꾸 눈치도 주고, 또 거길 쫓아와요. 자꾸 이러니까, 뭐, 내 집착이 생활이 안 되는, 쩌네. 예, 내 생활이 안 되는 그런 그 정도, 모든 거 함께 이런 식이라서, 이분이? 예. 절대 안 놔준다고 나오네. 근데 나오려고 해도 쉽게 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라 솔직히 예, 그래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는 알겠어요. 맞죠? 그것 중에 돈을 벌려고 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하나 있는 것 같아. 근데 있잖아요. 내가 단순히 빨리 돈을 벌어서 빨리 자리를 잡아야겠다라는 생각보다 어차피 지금 35년 살면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겪으셨잖아요. 이번에 또 다시 시작을 해서 그런 일이 만약에 또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무당집 가서 나는 도대체 어떤 팔자인지 나는 정말 신에서 나를 자꾸 건드는 건지 한번 신장대를 한번 잡아보시는 게좀 어떨까 싶어. 이거를 해야지 인생이 조금 굴곡졌던 것도 평평해질 수도 있는 거고 몸도 좀안 아플 수도 있는 거고 그래.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박씨편에는 할머니가 뚜렷하게 앉아 있어서 이런 얘기 너무 뻔하게 하는 얘기라 사실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근데 어쩌겠어. 그런 걸. 예전에 몇번 꿈, 할머니 꿈을 몇번 꿨는데, 그게 저는 할머니 본 적이 없거든요. 증조할머신. 근데 그분이 맞다. 좀 옛날치고는 이제 키도 엄청 크시고, 덩치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흔하지가 않으니까 물어봤더니 저희 증조할머니더라고요. 아무도 없대요, 그런 분들이. 엄마, 뭐, 아빠한테 물어봐도 없다는데. 그러니까 있더라고요. 증조할머니가 딱 통틀어서 그래. 키도 크셨다고 할머니가 뚜렷하게 있어. 그래서 그 할머니가 자꾸 나좀 알아봐달라고, 너는 이거 해야 되는 아이라고, 자손이라고 알려주시는 거야. 그나마 애를 키워야 되고, 그래야 되니까 좀 아픈 것도 덜 아프게 해주고, 평범하게 살수 있게 조금은 기회를 주시는 거기는 한데, 이렇게 했는데도 계속 몰라주면 나중에 폭삭 주저앉혀요. 애기랑 근데 저 같이 있으면 제가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이거 만약에 애기랑 나중에 애기한테 내려가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있으면은 제가 진짜 너무 힘들어요. 이상할 정도로 거의 막 거의 죽어가고. 그래서 이제는 시댁에서 주말에 봐주시거든요. 조금이라도 그러면 제가 좀 생활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서. 근데 데리고 있으면 진짜 뭐라고 해야 되지? 너무 힘든 거예요. 뭐 딱히 힘들게 하고 막 이런 건 아닌데 제가 너무 몸이 힘들고, 예. 처지고. 거의 막 거의 죽을 정도로 힘들어서. 근데 일도 일인데 내가 볼 때는 심판단 한번 받아보셔봐. 그래야지 나을 것 같아. 그래야지 애기도 평범하게 자랄 수 있고, 내가 겪었던 그런 풍파를 겪지 않아. 뭔 얘기인지 알아? 예. 네. 그런 거는 엄마가 좀 감당을 해줘야지. 어차피 내 인생 35년 존나 족같이 힘들게 산 거. 그래, 너 딸내미 너라도 평범하게 살고 너라도 행복하게 살아라. 그거 내가 다 껴안아야 되는 거면은 내가 껴안아야지. 엄마라면. 근데 아직은 애기잖아요. 아직은 젊잖아요. 누굴 건드릴까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예체능으로 소질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술 쪽인 사람들이 이런 신의 가물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엄마가 어려서부터 기도 많이 해주고 그런 쪽으로 해서 가게끔 잘 가리키고 엄마가 또 이쪽에 길을 가면서 또 열심히 기도를 해준다면 분명히 아이는 평범하게 자랄 수는 있어. 근데 엄마가 그만큼 이제 마음의 결정과 마음을 먹기까지의 생각과 고민이 굉장히 많겠지. 알겠지? 예. 네. 그렇게 해서 뭐라도 내가 자리를 잡아야 도장은 당장 못 찍더라도 짐 싸들고라도 나올 거 아니요. 살면 사는 건데, 아유, 아우, 정신병자대요. 뭔 미칠 소리 것 하는 같아요. 맨날 하는 말, 겨. 신랑한테 맨날 하는 말이 너랑 살고 나 미쳐버리는 것 같다고. 너무 힘든데, 이 사람은 근데,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끝나. 근데 이 사람은 자꾸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사람이 막 뒤집어 버리니까. 근데 주변에서는
조용하고 말 수도 없고 하니까는 사람 괜찮은데 네가 지랄이라고 네가 문제라고 저는 막 뒤집어지거든요 막 성질이 그러니까 저만 완전 미친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사람 다 아는데 주변에서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다 이제 제가 문제인 거예요 제가 거기 어, 갔을 때 그래요. 뭔지 알겠어. 조용하고 근데 그 조용조용하게 사람 뒤집어 버리니까 그래서 그치. 옆에서 예 뒤집어 버리니까 이 사람, 이 신랑은 절대 내 사전에 이혼이란 없다. 이거예요. 약간 예, 이혼이란 절대 없다. 근데 정말 다투는 일은 계속 많을 거고, 올해도 이별수 많이 들어와 있고, 어찌됐든 간에 우리 엄마가 새롭게 일을 하고 싶어서 그걸 물어보고자 오늘 오셨기는 하셨지만, 하신다 하시더라도 또다시 엎어먹는 거는 매한가지고, 어? 또 이제 신랑하고 티격태격 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하도 받아들여.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싸워도 무뎌졌어? 예, 싸워도 그냥 예전처럼 막 너무 병날까봐 열받아요. 걱정이라 그러지. 나는 씨, 딱 들어왔을 때 얼굴에 슬픔이 존나 가득해가지고, 아, 씨, 눈물 한 바가지 씻고 시작해야 되나, 씨. 어, 울지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 같아. 눈빛이 맞아. 눈물이 막 그렁그렁 맺혀 있어, 막. 아니, 35살 먹고 어떻게 그런 표정이 나와요. 그래서 한 10년 넘게 이렇게 아, 씨. 어디 산꼭대기 올라가서 욕이라도 한 바가지 하고 와. 진짜 정신병 걸릴 것 같아. 너무 또라이 돼, 힘들어. 또라이 돼. 어? 뭘 해볼래도 잘안 되고. 무당해! 무당 팔자라고! 할머니 있다고! 본인도 알잖아! 그 할머니 봤으면서 뭘 자꾸, 뭘 자꾸 한다 그래. 그냥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아, 지금이야. 그잘 모르지. 뭔가 귀신이 뚜렷하게 보여야 알고, 뭐라도 귀에다 속삭이듯이 말해줘야 알고 이러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내가 지금 긴가민가 하는 거야. 근데 분명히 무당 팔자야, 본인은. 내가 100%내 손모가지 걸어. 알았어? 평범하게 살고 싶으면 조금만 노력해. 그럼 때가 되면 다시 또 이거 할 때가 돼. 그때는 더 아프고 더 힘든 일이 많이 생겨. 그럼 더 죽어요? 더 지금보다? 죽어나요. 더 죽어나요. 지금도 너무 죽을 완전. 것 같은데, 무릎 지금. 꿇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지금, 어우, 온몸을 다 이래. 뭔가, 아, 너 힘들어, 이래도 안 할래? 지금. 너 이래도 안 할래? 나 이렇게 때린다고. 아, 돈도 없고, 뭣도 없는데, 어떻게, 뭘 어떻게 해요? 응? 돈도 아무것도 없고. 아, 돈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때가 되면 갖다 주겠지. 뭐, 근데 그 돈은, 진짜 맨날, 아니, 무당하는 어우. 사람들이 돈 있어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다 힘들어가지고 그지대서, 마음 딱 먹으면 그것도 생기게끔 해주는 게 실력님이야. 그래서 그러니까 진짜 죽지 않을 정도면 자꾸 돈이 생겨요. 아직은 때가 아니어서 그렇긴 하지만, 내가 볼 때는 한 2년 정도만 더 있어도 그게 심해져. 그때 진짜 완전 막바지예요. 막차 타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병원도 가기 싫은 게막뭐 이런 뭐 관절이나 이런 데도 다막 망가지다 보니까 이제 가면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치료 효과가 계속 안 보이고 계속 좌절하고 좌절하고 이러니까 이제 병원 가기도 싫은 거예요. 병원 가도 치료를 받아도 나아지지가 않는 게 그게 신병이에요. 계속 이게 무병. 뚜렷하게 이게 네, 맞아요. 병명은 있는데 그래서 이걸 치료를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안 되니까 의사님도 왜 그러지? 계속 맨날 왜 아, 그러지? 안왜 그러지? 고쳐져요, 안 그러면서 고쳐져요. 대학병원 가보라고 대학병원에서도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왜 그러지? 네.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 답답하고 꿈속에서 할머니한테 물어봐. 안 보여요. 몇 년째 안 보여요. 요즘 2년? 2년 됐어? 아, 2년 이제 또 정도 안 슬슬 보여요. 나오겠지. 이제 홀수 나이 됐으니까. 전보로 처음 간게한 2년쯤 전인가? 너무 힘들어갖고. 홀수 나이 때 신바람이 많이 불어. 지금 홀수 나이잖아요. 그래서 올해 좀 많이 조심해야 돼. 재작년에가 제일 힘들었어. 수술도 한 여러 번 하고. 33살 때. 네. 올해 또 이제 짝수 때는 조금 괜찮다가 홀수 나이 때또 그래. 올해 또잘 버티고 진짜 그러면은 이제 또 7대 또 그러고. 그러네. 31살 때도 애 낳자마자 수술 엄청 많이 하고 몇뭐번딱 죽을 때만 뻔했는데. 거요. 피 쏟아내면서 때만 거예요. 피도 어우, 너무 심했고 죽을 뻔했거든요, 그때도. 아기 나면서 애기 낳고서도 또 심한 아파하고. 상태에서 또 애기 보면서 애기 어릴 때도 깐났을 때도 한번 죽을 뻔하고. 여러 번 자꾸 그러니까 근데 잘안 나서요. 또 낳으려면 또 되게 쉽게 나섰다가 그게 나섰다 한날뭐 다치거나 오늘 완치 막 이래갖고 아 좋다 이랬는데 그날 다치고 막 자꾸 이런 혼자 왜 씹으려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시는 이러냐고 거예요? 이래. 집에 진짜 물만 딱 그냥 요만큼 떠놓고 할머니한테 한 번씩 물어보거든요. 왜 절대 그러냐고. 그런 거 하지 마. 물을 왜 떠놓고
마음속으로 그냥 마음속으로 해요. 집에서 그런 거 하지 말아요. 진짜 거기에 앉으시면 어떡해. 절대 하지 마. 아 진짜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여기 앉아, 여기 앉을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러지. 뭐 왜 그러냐 그래. 어? 아 여기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거기 앉아 있으니까 그런겨. 가서 생각 잘 해봐요.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은데. 나도 그래. 나도 하고 싶은 거 존나 많아. 이거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딨어요. 저도 애가 셋이에요. 나도 우리 애기 쫓아다니면서 챙겨주고 싶고 애기들이랑 놀러가고 싶고 하지. 근데 내 팔자가 이런 거 어떡해. 아파서 애랑도 못 다녀요. 아휴. 이제 거의. 이거 하게 되면 안 아파. 그래요? 네. 저 맨날 병원에 실려 다니고 막 이랬거든요. 네. 이거 하면 안 아파요. 정말 말끔히 나아요. 말끔히 나와요. 저 혈액암이라고도 했었어요. 병원에서. 아, 답답해갖고. 답답하다고 점을 보러 다닌다고 해결될 사람 절대 아니야. 왜? 그 길을 아직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내가 본 점사로는 이 길을 가야 된다고 하는데 본인은 이쪽 길을 가고 싶대. 근데 이 길을 가는 거는 35년 동안 이 길을 갔었거든? 근데도 계속 이 길을 가겠대. 나는 이 길인데. 그러면 편안해지고 싶으면 결국에는 이 길을 가야지만 본인이 뭔가 해결이 될 것 같다 이 얘기야. 근데 그 마음 먹기가 힘드니까 어? 전 본다고 절대 오늘 전 본다고 속이 답답하진 않지. 아 시원하진 않지. 뭔 얘기인지 알겠죠? 다 보셨어 이제? 네.